철인 3종 경기 참가자가 대회 도중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영 종목을 치르던 중에 실종됐는데 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행사장 입구에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경기 여주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대 남성이 수영 도중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신고 접수 2시간 뒤 119 구조대가 대회장 인근 남한강에서 남성을 구조했지만 숨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회는 중단됐습니다. 수영하다가 실종돼서 1시간 반 만인가 찾았어요. 처음부터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배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폭발까지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86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보내 구명뗏목에 타고 있던 승선원 1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명뗏목에서 조명탄을 발사하셨습니다. 12명 전원 다행히 다친 부분 없이 건강하셔서. 해경은 기관실 쪽에서 불이 시작되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